아무것도 없이 지금 여기서 생활을 하라고 지금 갑자기 와서? 예전이 그립다고 하셨잖아요. 예전에도 지금은 저희가 가져갈게요. 고급 인력 여러분들 기다려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저희 마랑TV 구독자 분과 함께 하는 콘텐츠인데 어려운 건 없죠. 뭐 운동 가르쳐주는 건데 이번에는 좀 컨디셔닝 쪽으로 좀 극한 한계까지 몰아달라는 분이신데 저 알바로 왔습니다. 아 저기 계시네요. 뭐 쑥스러울 수 있지. 여성분이 만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 서울 동대문구에서 왔습니다. 나이는 어떻게 돼요? 나이요? 26살이요. 아 26살? 네. 그럼 지금 뭐 공부하고 있어요? 아 저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취준생? 네. 약간 도피 같은. 도피가 뭐예요? 그러니까 약간 스트레스 받고 생각이 많아질 때 운동으로 해소를 하는 편이거든요. 남자친구 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요? 네. 무슨 상관이죠? 아니. 네. 네. 남자친구는 없습니다. 아 진짜? 네. 아 진짜. 네. 저를 이제 오늘 2시간 쓸 거 아니에요? 네. 어디다 쓰실 거예요? 코치? 코치? 코치 느낌으로 조금 빡세게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본인이 직접 카메라 네. 말하세요. 조금 빡세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약속드리지만 전 여자 남자 봐주는 성격은 아니에요. 승부 앞에서 모두 다 평등하다는 게 제 철학이자 가치관입니다. 아시죠? 저희 어머니 저런 게임하다가 딱밤으로 울린 적 굉장히 많고요. 저 때문에 우는 여자 되게 많습니다. 오늘도 한 명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뛰어온다 실시. 어허. 정말 하드한 코칭을 원하십니까? 네. 자, 하이디는 이게 너무 높다 보면 달리는 것처럼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한 직각으로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이제 더 빠르게 3세트, 알겠어? 슬기야, 준비됐니? 네. 준비됐어. 안 해, 준비됐어. 안 해, 슬기야. 준비됐어. 준비됐어. 오케이. 아, 나 이거 마음에 들어. 자, 시작. 여기 팔 뛰는 거 좋지, 좋아. 팔을 봐봐, 이렇게 뛰지 말고 위아래로 봐봐. 그렇지, 오케이. 자, 이렇게 내려 빠르게. 좋아, 이 속도 유지. 오늘 팔 훈련량이 많아서 조심해야 돼. 더 빠르게. 내 박수가 똑같이 걸자, 그렇지. 이제 10분 뛰었다. 느려. 지금 속도가 똑같이. 자, 마 10초. 호흡하고, 오케이, 더 올게. 자, 5, 4, 3, 2, 1, 9. 자, 머리 손 위로 올려놓는 이유는, 그 흉곽을 벌려서 호흡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요. 좋아, 좋아. 그대로 굴려. 빨리. 2, 1, 오케이. 머리 두 손. 이제부터 시작인데 벌써부터 아 괜찮아요. 괜찮지? 괜찮아요. 마지막이야. 세트 마지막. 이렇게 하면 안 돼. 더 빠르게. 우리는 꿈을 향해 달리고 있는 청춘이야. 청춘 멈춰서 안 돼. 더 빠르게. 뒤에 지금 따라오는 게 안 보여? 난 보여. 지금 뒤에서 지금 이 항목을 따라오고 있잖아. 자 여기서 시작해서 이걸 찍고 저걸 갔다 오는 건데 앞으로 뛰는 게 아니라 이제 좌우로 뛸 거야. 이게 어디에 좋으냐면 바깥쪽 힙과 그리고 안쪽 허벅지 다 좋은 운동이지. 운동학적으로 봤을 때는 좌우로 가는 운동 능력이 앞뒤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현저히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그걸 훈련시켜줄 건데 항상 무게중심 낮아야 돼. 나처럼. 어때? 아름다워? 편안하게 갔다 오는 거야. 개처럼. 찍고 보면서 저 옆으로 가서 찍고 오면 돼. 저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니까 총 20회 하겠습니다. 준비, 자, 낮추고, 콤 보면서, 좋아요, 출발! 하나, 둘,
좋아 좋아 그렇지 좋다 셋 엉덩이 낮춰야 돼 옆으로 걷는 거 아니야 엉덩이 낮춰 엉덩이 낮춰 열 엉덩이 낮춰야 돼 엉덩이 낮춰야 돼 열 하나 슬기 엉덩이 낮춰야 돼 그렇지 그렇게 해도 돼 초췌해도 되니까 엉덩이 낮춰 이쪽 보고 열 셋 이쪽 보고 한 번 엉덩이 낮춰 엉덩이 낮추고 엉덩이 낮추고 많이 많아 빨리 와 하나 하나 빨리 와 빨리 아,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케이. 자, 머리. 어, 지금은 아까는 하이니 할 때 심폐를 많이 썼지만 이제는 하체를 많이 쓰잖아. 그렇지? 그래서 오늘 무산소와 유산소를 결합해서 할 건데. 자, 일단 앞쪽으로 해서 뒤쪽 스트레칭도 해주고. 아, 잘하고 있는 거야. 이 정도면. 자, 그럼 오른쪽. 여성 컨디션은 처음 시켜봤거든요. 잘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당겨줘. 근데 본인 지금 근력 운동에서 땀이 잘 안 나잖아. 이제 땀나게도 유산소 운동 할 거예요? 네. 오케이. 네. 끝낼 거야. 본인 물만 드세요. 이거 목에 걸려. 괜찮아요? 응, 뭔데? 그럼 나중에. 오케이. 자, 이제 유산소 운동 하겠습니다. 셔틀이에요. 그럼 좌우로 갔죠? 이제 앞뒤로 갈 거예요. 봐봐. 아니야, 더 빨리 뛰어야 돼. 아니야, 더 빨리 뛰어야 돼. 빨리 와. 오케이, 찍어. 한 번. 찍고 바로. 퉁! 찍고 걸어오는 게 아니라 퉁! 퉁! 자, 이제 여섯 개야. 더 바꿔서 뛰어! 뛰어, 뛰어, 괜찮아. 이제부터 호흡, 이제 호흡력 터지기 시작했다. 이제 여덟 번밖에 안 왔어. 더 뛰어, 더 뛰어야 돼. 찍고 다시. 자, 두 번 남았다. 아니야, 찍고 바로 와야 돼. 안 돼, 안 돼. 찍고 바로 뛰어야 돼. 찍고 바로 퉁! 맞아, 한 번 남았다. 이제 끝! 바로 퉁! 오케이. 잡고. 아이고, 좋대요. 이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찍고. 자, 세 번 남았다. 컴온. 자, 잡아, 빨리 잡아. 자, 이번에는 좀 재밌는 운동을 제가 좀 준비해봤어요. 본인이 잘하면 금방 끝낼 거예요. 근데 대신 설렁설렁하게 하면 절대 끝나지 않은 게임입니다. 알겠죠? 네. 30초 이내 잡으면 소원 들어줄게요. 그거 딱 기회 30초야. 그 이해는 나 잡을 때까지. 오케이? 오케이. 자, 출발! 그렇게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돼. 하루 종일 해야 돼. 빨리 와요. 3초. 빨리 와. 승희야, 빨리 와. 안 돼, 영상이야. 빨리 와. 빨리. 두 손. 그렇게 뛰면 절대 못 잡아. 아! 절대 못 잡아요.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빨리. 절대 못 잡아, 그래. 빨리 잡아야지. 아니, 나중에 운동하자. 아이씨까지 나왔어. 어머! 커피 마셔. 왜 슬기야? 슬기야. 너 왜 그래? 갑자기? 아, 아니. 괜찮아. 나 괜찮아. 아까까지만 했는데 등짝 막 때리면. 아니야. 나 괜찮아. 카메라만 틀면 착각 좀 하지 마.
너의 성격은 커피 좀 마실게. 국밥은 국밥처럼 먹어야 되고 커피는 커피처럼 먹어야 되고. 한번 보여줘봐. 커피가 굉장히 고상한 음료잖아. 너무 아깝네. 따라야 돼. 미소. 아, 지금 봐봐 이렇게 나와. 계산이 돼야 끝나는 거라서. 아, 수준생이라 떨리긴 한데. 괜찮아. 와, 왜 시급 25,000원? 왜 이렇게 많이 줬어? 밖에서 했기 때문에. 와. 먹자. 여자라고 진짜 봐주시진 않네요. 좀 장난으로 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는데 정말 고강도로 훈련시켜주셔서 너무 뿌듯했던 하루였습니다. 저 많이 써주세요. 안녕. 오늘 고마웠어요. 코로나 항상 조심하고. 네. 집에 와서 꼭 씻고 자요. 들어가요 이제. 들어가요. 고마워요. 들어가요. 멀리 안 나갑니다. 빨리 갖고 가. 갖고 가. 가요.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 마스크 하고 다니시고. 그리고 이제 요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요일에 가서 마스크 하나씩 구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Show me your soul.